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도 과학은 위대하다, 하지만 잔인하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번 시간이 아마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이시이시로의 731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과학의 위대함과 잔인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이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들어보았을 731 부대의 생체 실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나치에게 요제프 맹겔레라는 인물이 있었다면 731 부대에는 이시이시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해볼게요. 이 사람이 바로 이시이시로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892년에 태어난 그는 교토 제국대학의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요. 유럽으로 2년 동안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유럽 유학 기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던 세균 무기를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1932년 일본 육군 전염병 연구소에 의무사령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에는 하얼빈에 세워진 관동군 검역급수부 본부, 그러니까 전염병을 예방하고 물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죠. 와 통합이 되는데,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생체 실험을 통해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일을 했고, 이것이 바로 731 부대의 전신이 됩니다. 이시이시로는요, 이곳의 책임자이자 군의관이었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했고, 그리고 그런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시이시로의 주도하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러시아인, 미국인 등의 다양한 포로 3,000명을 대상으로 아주 잔인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들은 이 실험체를 마루타라고 불렀는데요. 그 의미는 통나무라는 뜻이며, 그들끼리는 731 부대를 제재소, 즉 나무를 자르는 곳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안에 있던 포로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실험하는데 아주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사실 이곳은 그 이름처럼 만주 지역의 공기와 물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주둔 중이던 일본군들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래서 쇼와덴노의 명령 아래 설치돼서 이제 이런 물 같은 것을 관리하던 급수 부대였어요. 그런데 이시시로가 등장하면서 이곳은 굉장히 끔찍한 지옥으로 변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일본이 패망하면서 원래 기밀에 속해 있던 이 부대는 흔적을 지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바롭스키 전범 재판이나 일본 공산당의 기관지였던 적기라는 곳에 연재되었던 논픽션 악마의 포식을 통해서 이곳에서의 생체 실험이 굉장히 다양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었다라는 내용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731 부대의 사람들이에요. 역사저널 그날에서 나왔던 자료고요. 나무 위키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찾아보면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총기에 대한 관통력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산 사람한테 총을 씁니다. 그러니까 30명을 3개조로 나누어서 10명씩 3개조로 나눠서 일렬로 세워놔요. 그리고 팬티만 입힌 사람들, 평상복을 입힌 사람들, 겹겹이 방한복을 입힌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 놓고 나서 총을 쏜 거죠. 그래 보니까 팬티만 입힌 조는 전원 사망을 했대요. 10명이 다 죽었다는 거죠. 평상복을 입은 사람은 6명, 4명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방한복을 입은 조에서는 2명이 사망했다라는 내용. 이걸 자기네들이 직접 실험하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온에서 몸의 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을 관찰한다고 멀쩡한 임산부를 강제로 끌고 와서 몸의 일부만 얼리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째로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리는 행위도 했는데,
여기서 얻은 결론은 인간의 70%는 물이다라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 이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험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사람을 건조시키는 것인 건조 실험을 한 결과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너무 사람을 끔찍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영하 50도에서 몇 분이 지나면 사람이 죽느냐 요거를 관찰하는 실험도 했고요. 독가스 실험은 직접 카메라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가스를 터트리고 몇분 후에 죽는가 라는 내용을 실험했고, 마루타들의 몸에 전기 코드를 연결한 다음에 독가스를 터트려서 몸의 변화를 관찰했다는 거죠. 사람의 어떤 심박수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스트균을 퍼뜨려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관찰했대요. 사람들이 이 페스트균에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죽어가느냐, 요걸 지켜봤다는 거죠. 일본 헌병 특무대에서 체포한 한국의 독립운동가 40여 명을 데리고 와서 이들에게 콜레라균과 페스트균을 주입하는 그런 생체 실험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YTN에서 방영했던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균을 뿌리는 거예요. 이 밖에도 세균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용자들에게 예방접종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세균을 감염시키기도 했고, 세균에 감염된 만두를 식사로 내어주기도 했고요. 세균에 오염된 벼룩을 수용자의 방 안에 대량으로 살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겠어요? 자기네가 전쟁에서 써먹기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 역시 이런 생체 실험의 희생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31 부대원들은 윤동주 시인의 피를 빼내고 동물의 피를 주입하면서 이 생존 반응,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죽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겨레에서 이제 1992년 4월 15일에 발표했던 신문 내용은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임산부에게 매독균을 주사해서 변화를 보기 위해서 산모와 아기를 해부하는 그런 장면도 사진에 있네요. 특히나 이시시로는 대부분의 생체 실험을 자신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그는 직접 사람의 내장을 드러내거나 멀쩡한 사람을 마취도 없이 입만 막고 배를 가르고 팔, 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도살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곳에서 실험을 바탕으로 일본은 도자기 세균 폭탄이란 것을 만들어서 실전에 투입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콜레라나 흑사병, 탄저병 등의 다양한 세균들이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진에 보이는 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들이 중국인들한테 직접 사용했던 세균 폭탄이라고 합니다. 마루타가 되어서 그들의 손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는 기록상으로는 1,500명에 이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 실험에서 성공적인 어떤 성과를 낸 인원들만 기록을 한 것이죠. 성과가 없이 죽어간 사람들은 실패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실험에 실패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은 기록조차 되지 않았고, 최소한 그 10배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15,000명은 될 것이다 라고 짐작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731 부대의 생체 실험에 대한 또 사진 자료가 이렇게 있고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만여 명의 희생자를 도구로 삼아 실험했던 이731 부대에
수장이었던 이시이시로는 그러면 일본 팽망 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요제프 맹겔레는 어땠다고 그랬죠? 신분을 속이고 남미 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라고 했잖아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시이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이시로를 비롯한 731 부대의 주요 요원들은 일본 패망 이후에도 전범으로서 처벌받지 않았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성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시이시로 역시 여러 사업을 하면서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1959년 67세의 나이에 식도암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는 의료계에서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라고 아직까지도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일설에 의하면 이시이시로는 전쟁이 끝난 뒤 자신의 생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을 미군과 거래함으로써 면제부를 얻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731 부대 그 다양한 실험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었는지 굉장한 아마 미스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유튜브 링크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약자나 임산부, 마음이 약한 여린 분들은 보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시면 이렇게 일본 731 부대 생체 실험 다큐멘터리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나름대로 꽤 길었던 과학의 위대함과 잔인함, 위험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잔인한 이야기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다양한 발전을 가져다 준 이야기들이었다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혹은 다른 생명체를 어떤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될 수도 없고 인정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고유의 바다라는 작품을 봤어요. 뭐 최근은 아니죠. 나온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복제인간 누나를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인간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루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분명 루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생체 실험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뛰어넘는 만물의 영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다른 동물이나 인간을 희생하지 않아도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지혜에 있다고 저는 또 믿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기는 수없이 많았고, 우리는 그때마다 더 나은 선택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렀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최선은 아니었을지라도 최소한 차선은 되었기에 현재까지 발전해온 지금의 우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까지 이제 개발한 마당에 우리의 선택지는 더 넓어졌겠죠. 더 이상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등장했던 명대사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